저를 따라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이 정도에서 조금이라도 실망하고 포기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이제 막 시작입니다. 늦어도 7월달까지는 대한민국의 윤석열을 퇴진을 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때가 이제 끝을 보는 거니까 지금 곳곳에서 전국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 촛불행동을 포함해서 불교계, 기독교, 천주교까지 다 함께 모이는 민노총까지, 민노총도 이미 이제 윤석열 퇴진을 걸었으니까 이제 한국노총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날이 끝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한 8월달쯤 되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국민의 짐이라는 그런 당이 있죠. 국민의 짐이 분열일 겁니다. 그 서울의 소리가 또 김건희 독취록 2탄, 이명수 기자가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1탄보다 훨씬 강한 2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2탄으로 또 전국을 한번 들썩일 수 있는. 아니, 그런 비밀로 하기로 하셨는데. 아니야, 이건 저기 홍보를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내용은 얘기 안 하고 1탄보다 더 세다. 1탄은 김건희의 변명 이야기만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길어서 8편으로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2편씩 한 달 정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우리 이명수 기자가 1년 동안 뒤에서 얼굴도 안 나타냈죠. 너무 좋게 얘기하시면 안 돼. 안 돼. 아무튼 뭐 김건희 관련 녹취록 폭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70%는 윤석열 싫어한다는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4.45 보면 100%예요. 그죠? 아니, 이번에 우리 국민 여기 나오는 사람 아닌 우리 국민 70여%가 윤석열을 싫어하고 윤석열이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근데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경제가 지금 망가져요. 5월 1일에서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한 40억 불 났어요. 연말이면 1000억 불 날 텐데 우리 못 견뎌요, 이대로. 근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말고 끈질기게 가고, 여러분들은 어려울 거 없어요. 촛불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 겁나서 못 나오겠다 한 분이 많은데, 여러분 다수지 않아요.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인데 뭐가 겁납니까? 길거리 가면 10명 중에 7명은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윤석열을 그래서 윤석열은 8월달쯤 되면 국민의힘에서 몰아내자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꼭 될 거다. 내가 된다 해서 안 된 일이 있습니까? 됩니다. 저를 믿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죽을 길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저 지방 다니고 오느라고 촛불집회 두 번이나 참석 안 했는데 좀 썰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을 모읍시다. 어디 저 대한민국 어디서라도 가까운 곳으로 참석해서 거기에 강이 바다로 보여서 큰 힘을 발휘하는, 큰 배를 띄우는 그런 날을 머지않아 만들어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